청소년기 아이들과의 만남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일 힘들었던 강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였어요. 아무도 절 쳐다봐 주지 않더라고요. 일단 듣는 자세가 뭐 서울대병원에서 왔대니까 뭐 얼굴이나 보자. 그런데 이름이 뭐라고? 김북년? 야 이름이 김북... 내 이름 갖고 얘기하고 있어, 자기들끼리. 강의는 시작을 못 하겠네. 그래서 내가 학생 여러분, 강의를 할 거니까 조금만 조용해 주세요 했더니 야, 김북년이 뭐라고 한다 말이야. 중학교 2, 3학년 아이들이 그때 이제 한 8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정말 너무 많이 땀이 나가지고요. 막 힘들었는데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옆에 그 생활지도 선생님이 그러면서 마이크를 딱 붙잡고 있으더니 야, 이 자식 들아 여기 어렵게 모신 선생님이 지금 강의할 애들이 그때부터 조용해. 아무 말도 안 해요, 진짜.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제 강의 시작하고 30분 있다 다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힘들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이게 항상 그 패턴이에요. 아, 저는 그 학생 시절을 떠올려봤어요. 아, 저도요. 그렇죠. 서울대학교에서 김북년 선생님이 왔다? 네. 김북년? 뭐야, 이러면서. 일단 이거 갖고 좀, 야, 김북년?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네, 너무 많이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몰입한 거죠. 네, 네, 거기 학생이 됐을 때는 이제 나 같으면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시간이 다 가는 거죠.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청소년기 때 왜 그런 겁니까? 두 가지 병화 때문에. 첫째, 전두엽이 가지치기라는 현상이 생겨요. 전두엽이라는 게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조절하는 능력을 담당하는 부위예요. 근데 그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자애들은 초6부터 중2 정도까지고요. 남자애들은 중1 때부터 고등학교 한 2학년까지 그래요. 고1, 고2까지. 그래서 그 시기 때가 가장 극심한 조절 능력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가 편도액이라고 하는 우리 뇌의 가장 아랫부위가 있는데요. 남성 호르몬이 그걸 엄청나게 자극해요. 그 편도액이 자극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냥 떠오르는 분노와 불안과 공포, 이게 뒤섞인 감정들이 계속 자극받아요. 그래서 위에서 조절하는 거는 기능이 떨어져 있고 밑으로 올라오는 예민성은 확 증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제를 가한다는 것이 잘못된 통제를 가하면 조절 기능이 더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아유,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동시에 이거 뭐 거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 뭐예요? 또래 간의 상호작용이에요. 아, 상호작용. 청소년기 때부터는 가족을 벗어나려고 그거 크 커요. 또래 친구들의 중심이 맞아요.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또래 친구들에서 들어오는 자극들이 그걸 더 reinforce,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80명을 모아놓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1대1로 걔를 만났으면 그렇지 않죠. 제가 그 아이랑 걔한테 맞춰주고 뭐에 관심 있는지를 알므로써 2시간 동안 충분히 대화를 했을 거예요. 근데 80명 아이들 앞에서는 제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그 친구들과 같이 노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조세호 씨처럼 훌륭한 연예인의 기질이 있었으면 자, 음악 틀어주세요 했을지 몰라요. 자, 나와! 야, 놀자! 그치! 왜 나만 나와 있어? 야, 춤이나 추게 한 번! 왜 나만 무대에 있냐, 이거. 야, 다 나와! 그래서 무대에서 같이 놀 수 있는 거예요. 한 아유, 20분 정도는. 아, 북녘 교수님 재밌으신데. 아니, 그냥. 야, 다 나와! 그러니까. 그게 낫다는 거죠, 진짜로. 근데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랬으면 유튜브 나오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동영상 찍어가지고 쪼! 쪼! 아마 교수님이, 유튜브 제목은 또라이였을 겁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학교에서는 아, 저 교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 품위 유지 상태. 아마 이제 아니, 근데 어쨌든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에 진짜 제가 청소년기를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친구들이 가장 나의 그 어떤 중심. 가족들하고 어느 순간 뭐 밥 먹으러 가자, 뭐 어디 가자도 좀 싫어. 그냥 나 집에 있을게. 맞아. 이상해. 난 그냥 집에 있을게. 맞아. 그렇게 아이들이 이중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해해 주실 거는 연민이에요. 아, 네가 힘들구나. 네가 감정의 파도 속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힘들어하고 가족들한테 네가 이렇게 불손하게 대하는 거, 태도. 그런 맥락에서 생긴 거구나 하는 걸 딱 이해하시게 되면 연민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맞아요. 더 이상 태도 갖고 욕 혼내지 않아요. 그 애들이 되게 자세가 이렇거든요. 보통 그렇죠. 네. 여기 올려놓으면 되겠습니까? 아, 예,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올려놔, 이렇게. 올려놓고. 그래서 이렇게 이빨을 쓰셔야 돼, 이빨을. 엄마 왜? 이거야. 이 기본 자세가. 이런 자세와 태도를 못 견디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문을 꽝 닫고 들어간다. 그런 일도 많죠. 예. 그럼 조금 이제 시간을 주셔야 돼요. 거기서 바로 문을 확 열어서 이게 어디다 대고 하는 태도야? 아,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나오시는데요? 약간 나왔죠? 아, 예, 그 옛날에 약간 했던 우리 중학교 아들한테. 근데 대부분 다 관계가 더 틀어지고 맞아요. 대화는 단절되고 야, 그 아이는 더 고립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땐 오히려
부모가 부모 자신에게 여유를 주셔야 됩니다.